죽이요. 아, 죽은 왜? 병원에요. 난 또. 야, 속이 병났어. 밥을 못 자시게. 에이, 힘든지 조이 가서 앉아. 고마워요, 형님. 에이, 내가 할게. 가긴 못하러 가. 오늘이면 퇴원할 텐데. 반찬도 몇 가지만 좀 싸주세요. 에휴, 그래. 아주 안 살 거 아니면은 어쩌겠어. 비 맞춰야지. 어쩌겠어. 배는 부르고 자네 팔자려니 해야지. 자네도 못할 짓이지만 그 비 맞추느라 서방님도 속이 속이 아닐껴. 자반 뒤집기로 헷가닥 헷가닥 하는 이모님 비 맞추랴. 자네 눈치 보랴.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.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해.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온 동네가 다 알지만은 남편 시집살이는 혼자만 안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방님은 잘하잖여. 너무 마음이 약해서 이모님 말에 꼼짝도 못하는 게 탈이긴 하지만. 이번에 이모님이 이 난리를 친 거는 동서 확실하게 잡으려고 그런 것 같은디 정신 똑바로 차려. 너무 죽었습니다 말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할 말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인 줄 알고 더 밟는 게 이모님 성격이니까. 서방님 잘 조종하고. 좀 어떠세요, 어머니? 덕분에요. 그 뭡니까? 아, 자축하고 반찬 좀 싸왔어요. 됐습니다. 어머니, 괜찮으세요? 나온 김에 저 빌딩 보수 공사하는 데로 지금 가봐. 아, 예. 아, 오늘부터지. 아직 이르잖아요? 주인이 먼저 나가야지. 뭔 소리야. 내가 지금 가? 아니야, 아니야. 아저씨 갈게요. 근데 저 최수진은? 발이 없어서 못 갈까 봐. 알았어요. 갈게요. 세기, 이제 그만 가지고 들어가세요. 어머님.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? 안 들리세요? 엄마, 사왔어요. 죽까지 왔다면서요. 죽 드실래요? 생각 없습니다. 그럼 해장국 드세요. 아드님이 드세요. 해장국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. 그나마 남았던 입맛 싹 다 날라갔습니다. 그래도 뭘 먹어야 기운을 차려서 퇴원을 하죠. 그럼 어떻게 해? 병원에나 가보세요. 어제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. 안 죽을 테니 다녀오세요. 늦었어요. 어서요. 그럼 저 가요. 이따가 좀 드시게 좀 해봐요. 아닙니다. 세기 가보세요. 할 얘기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요. 어제 낮부터 안 드셨어요. 어떻게 드시게 좀 해봐요. 그 정도의 요령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정말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? 오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일부러 어머니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경우 씨 생각을 알고 싶어요. 그래서?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께 아니라고 확실히 해달라고요. 이 와중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? 계속 안 풀고 계시니까 그렇죠. 당신 말실수로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이 푸는 게 더 나아. 내가 잘못 나섰다간 더 난리 날 수도 있어. 그래도 경호 씨 말은 들으시잖아요. 아, 몰라. 나 지금 바쁘잖아.